타이완의 유력 사업가 일명 린 사모가 클럽 번니 선에서 가수 승리의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 지난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한 제보자는 린 사모는 스케일이 컸다. 사막회 대장도 데리고 온 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. 린 사모는 타이완의 특급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남편 역시 타이완 정재계에서 막후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. 또 그는 한국 연예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서 중학생인 딸들과 함께 한국을 찾아서 승리. 위 소개로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. 린 사모는 2017년 12월 승리의 생일에 필리핀 팔라완 섬을 통째로 빌 여서 연 파티의 매니저, 수행비서들, 지인들과 함께 초대된 바 있다. 이후 린 사모는 승리와의 친분으로 2018년 2월 문을 연 클럽 버닝썬에 투자했다. 그는 클럽 버닝썬의 전체 지분의 20%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버닝썬의 직원들은 린 사모는 보통 매니저로 불리는 화교의 이름으로 태 이브를 예약하고 이 업자리 더블 만수를 세트를 시킨다고 설명했다. 실제로 승리는 지난 연말 버닝썬 파티에서 린 사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도 했다. 종합해보면 버닝썬 지분의 절반은 승리의 측근인 셈. 그런데 전문가는 보통이라면 주주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승 리가 유리홀딩스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. 이문호 대표는 린 사모가 승리만 보고 투자금이 아닌 지분만 주신 것이라면서 유리홀딩스의 이름으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리홀딩스로 이전 라멘 사업도 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.